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이제 11회 삼성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텟섭에서 진짜 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본섭으로 넘어오면서 막 버프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미쳤어요. 압도적인 1티어고 그냥 얘 하면은 제일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야 제일 좋은가 11회 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템 좋은데? 템 제가 쓰는 거 다 나왔는데 3템? 마법공화까지? 되게 좋은데요 지금 시작이? 솔직히 다 별로거든요? 초월 갈게요. 초월 암살자 하나 받자. 신드라 팔고 레벨업 하자 그냥. 스웨인 마법공화 저격수 이것도 나왔네. 집행자 일단은 고물상 받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스태틱이 약간 핵심이에요. 이 덱의 핵심은 스태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 마법사까지 깔끔하죠. 시너지 굉장히. 그렇지, 이깁니다. 좋아요. 자르반 페어에다가 직스 페어. 페어가 왜 이렇게 많아. 또 막 미친 척 하는데 또? 벌써부터 미친 척을 해버리는데 얘네가? 직스 이성 그냥 붙일까? 붙이자 그냥. 지면은 뭐 이거 두 개 팔지 그냥 뭐. 구인수까지 하나 만들어주고 진지하게 이거 팔고 직스 바꿔주고 이자 보고 싶은데 그냥 냅두자. 이길 수 있으면 3연승 하면 좋긴 하니까. 5레벨이네요 템을 안 썼거든요. 근데 케이틀린 두 마리 이거 이길만해. 일단 케이틀린 스킬을 얘네가 빼준다고 치면은 이길만해요. 이즈리얼만 안 죽으면 돼.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아 이즈리얼아 스킬을 걷다가 쓰면. 아, 나 진짜 이걸 지네. 아, 나 짜증나. 그냥 다 팔래. 그냥 팔아버려. 그냥 안 해. 워익으로 잠깐 빌드업용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워익이 페어가 나왔다면은 망토도 필요하거든요. 망토 좋아요. 워익 붙었다. 이러면은 워익을 잠깐 빌드업용으로 쓰는 게 울릴 게 없네. 리롤 한 번만 칠까? 도전자 나왔고 이거 나왔고 오케이. 요렇게 가면은 좀 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리롤 한 번 친 거 치고는 굉장히 뭐 필요한 거 바로 나와가지고 도전자 만족스럽네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다리우스 이성도 붙어가지고 이제 뭐 레벨업 치면서 8렙까지 가가지고 8렙 리롤을 노리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제 워윅 이성이면은 빌드업 할 때 이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가면은 되고. 좋아요, 이깁니다. 트윈 페어. 마공 가는 애가 있나 혹시?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도 근데 템이 마공 심장이구나. 얘는 마공 가겠다. 마공 가는데 여기도? 마공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보이시죠? 11가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겹친다니까요. 워윅이 이길 수 있겠지? 자르반 공속 박아줘. 오케이, 공속 스킬 써주고. 오케이 퀸 CC기 나이스. 이러면은 워윅이 혼자서 정리가 가능하다. 구인수 스택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속도 빨라졌고 초월을 거기에 초월까지. 이거 피읍으로다가 이거 버틸 수 있죠. 오케이. 아 만족스럽다. 워윅 뜬 게 신의 한 수였다. 그쵸? 워윅 페어가 뜨가지고 그냥 집어갔는데 이거 별로 의미 없는데. 신지드랑 이거 화공까지 받자. 이거 레벨업 치고 화공 받자. 화공 이거 그냥 깔게요.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거 쟁여놔 받자. 안 뜨면 안 뜨고 뜰라면 떠. 마공을 갔을 때 학자를 하나 받자. 진지하게 이거 이마공 받는 것보다 얘가 더 셀 것 같은데 다리우스가. 진지하게 여기 애쉬가 이성이 붙었는데 애쉬는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총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리 피해거든요 얘 스킬이. 총검은 버리는 템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빌드업용으로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마공이니까 마공 난동꾼 세주안이는 집어야지. 이러면은 난동꾼까지 받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낫겠는데. 오화공? 일단 오화공으로 받자. 어차피 도전자가 이거 도전자만 받으면 되는데 트린다미어가 화공의 도전자라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조합을. 참고로 화공덱 아닙니다. 어쩌다가 빌드업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거지 11덱입니다 화공덱 아니에요. 억가 니은 억가 그만하세요. 화공덱 아닙니다 참고로. 이렇게 5연승 깔끔하고 좋다. 레벨업 치고 나 학자 하나만 줘라. 탁 집행자도 괜찮은데. 탁 탁. 아이 니가 왜 나와. 이게 낫겠다. 그쵸? 범블조끼 하나 올리자. 탐켄치는 참고로 조합에 안 씁니다. 탐켄치는 안 쓰는 유닛이고 조합에. 이제 레벨업 하자.
저는 이제 뭐 조합은 7렙 조합치고는 이거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성이 안 되기는 했는데 이대로 그냥 갈게요 이제. 어, 알리스타 나왔다. 오케이. 시비르만 나오면은 갈아탈만 한데? 타격대가도 되고 이거. BF수도 있으니까 타격대. 아, 워윅으로 진짜 빌드업 저렴하게 잘했다. 그쵸? 아, 진짜 별로다. 삼총사 먹어서 차라리 돈을 땡겨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삼총사에서, 오, 시비르 나왔다. 잠깐만. 레벨업 하고, 알리스타 올리고, 얘네 둘을 빼고, 시비르랑 루시안 올리고, 얘랑 얘 올리고. 오케이. 완벽하네요. 덱전환. 그쵸? 스태틱 구인수 주고, 사교계, 어? 사교계가 이 자리에 있어? 어, 되게 좋은데? 일단 너 해봐. 이렇게 갑시다. 스웨인 붙었고, 짤데기 없는 애들 다 팔아버리자. 헷갈린다. 뭐야? 아, 루시안 어디 갔어? 뭐야, 루시안이 없네? 아니, 루시안을 안 올렸잖아. 뭐야? 아, 나르를 넣으면 안 됐구나. 근데 이거 뭐 육마공 받았어도 졌을 것 같긴 해. 그쵸? 시비르 일단 2성 붙이자. 2성만 붙여줘. 시비르 많은 거 안 바란다. 시비르 2성만, 시비르 2성만 붙여줘. 많은 거 안 바라잖아 진짜. 아, 장난질을 하네 계속. 이렇게 가고 타격대 너 해라 그냥. 아, 이게 조합이 바위 올리는 게 맞는데, 원래 9레벨에 바위 올리는 게 깔끔하거든요. 그냥 이렐리아 올리고 이깁니다. 이렐리아를 올려버리고 타격대를 받자. 원래 바위 올리면은 저 난동꾼이랑 집행자가 같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세주안이랑 원래 이 조합에다가 바위 딱 9렙 조합,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피바라기 자리에는 원래는 수은,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코는 원래 이제 2학자를 못 받더라도 쓰더라고요, 실코는. 그래서 실코는 쓴다고 아시면 되고. 아, 11을 2성만 백캡 알리스타 줄게요. 아, 그리고 알리스타도 2성 안 붙었잖아 참. 알리스타랑 이걸 붙여야 되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굉장히 세죠? 보시면은, 아, 1성이기 때문에 죽었다. 2성이었으면 이긴 건데. 아, 진짜 빨리 붙여줘. 나 급해. 아, 좀 줘라. 야, 미쳤니? 줘 빨리. 아니, 미쳤네 진짜 이 게임. 야, 아니 이게 왜 안 떠 2성이? 아니 왜 사코 2성이 안 떠 나는? 아이씨, 진짜 이렐리아를 띄울 때가 아니고 9렙 못 가겠네요. 그냥 3타격대로 끝냅시다. 9렙 못 가겠다. 아니 어이가 없네. 무슨 사코 2성을 못 띄워. 시비르가 도대체 얼마나 겹친 거길래 사코 2성이 안 뜨는 거야. 지금 8렙 리롤인데 이거 좀 봐볼게요. 시비르 몇 마리야 도대체? 근데 아직 몰라. 여기서 타격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너지로. 그럴 리가 없죠. 시비르가 지금 4마리, 5, 6, 6마리 정도면은 좀 안 나올 만하긴 하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죠? 시비르가 얼마나, 아, 금, 아, 얘네는 뜨잖아. 왜 나는 안 떠? 얘네는 뜨잖아. 겹쳤는데도 나만 안 떠. 아, 진짜. 아니, 왜 나도 띄워줘. 아. 와, 진짜 게임 서운하네, 진짜.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에이. 너무하다, 너무해. 이 알리스타 스킬 한번 박아주고. 그렇지, 모렐로 다 묻혔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냥 이겼죠? 좋습니다. 아니, 이놈의 게임은 돈 다 쓰고 안 띄워주다가 자연빵으로 나온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한데, 그렇게 살지 마, 라이엇. 어? 이게 말이 돼? 그래. 뜬 게 어디야, 그쵸? 안 떴을 수도 있잖아. 뜬 게 어디야. 아이, 저. 9레벨에 4타격대 보일 수 있으면 보자. 1등이 피가 좀 많긴 하네요. 용톤까지 이렇게 땡기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스태틱 지져주고. 보시면은 여기도 시비르를 쓰는데 정보가 없어요. 스태틱이랑 구인수를 쓰면은 좋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총검 줄레가 얘밖에 없는걸? 루시안 주자 총검.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마공의 시비르 덱. 여기도 마공 뭔가를 먹었거든요. 마공 방출을 증강체를 먹었는데
알리스타 스킬 찍어주고 모렐로 묻혀놨죠. 그리고 시비르가 이렇게 부메랑을 계속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 애들이 다 죽어있어요. 왜냐? 이게 그냥 티어덱이거든 지금. 여기도 좀 세긴 했는데 죽었죠? 들어가시고요. 미쳤대니까 지금. 이게 그냥 최고예요. 이 시비르 덱이 지금 최고입니다 그냥. 이거 9렙 갈 수 있겠다. 9렙 가서 타격대 받을 수 있겠다 이거. 브라움이 스킬을 일로 쓸 텐데 요렇게 빼놓을까? 이렇게 빼놓으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스킬을. 얘가 얘를 물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쓸 거 아니야 그쵸? 자르반한테 해도 여기를 비워놓으면은 자르반에 쓰든 여기에 쓰든 스웨인한테 쓰겠다. 이러면은 시비르가 스킬을 안 맞기 때문에 시비르가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쵸? 에? 녹았죠? 너무 쎄 지금 이거 시비르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햇섭에서 진짜 별로였는데 본섭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좋아졌어. 이깁니다. 아이고 그냥 나가버렸네. 아 그 이길 수가 없다 그런 판단 하에 그냥 나가버렸네요. 네. 상대를 나가버리게 하는 현재 압도적인 1티어 덱 시비르 덱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